제일 싸다. 바르고. 브러쉬는 미들라이너 사용할 거예요. A2 미들라이너. 피오테 아티스트 브러쉬. A2 미들라이너. 이렇게 하고, 순서는 솔직히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 컬러 레인지가 딱 좋아서, 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웨이브를 살짝 줬거든요. 자, 저희 피오테 컬러들은 다 라인젤처럼 페인팅 아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발색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웨이브를 하고 닦고. 그리고 이렇게 웨이브 줄 때는 다 똑같이 물결을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두께는 달라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고정력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컬러가 겹쳐도, 왜 컬러 겹쳐놓으면 서로 타고 가잖아요. 타고 올라가서 여기 경계가 되게 희미해지는? 피오테는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도 타고 올라가지 않고 딱 그 자리 그대로 선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브러쉬를 터치를 안 하시면 얘가 그대로 있으니까 찾을 때 훨씬 더 편하겠죠? 원래 같았으면 이거 하나 하고 큐하고 이거 하나 하고 큐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다 하고 한 번에 큐하셔도 돼요. 닦아주고. 나머지 보라색. 자, 이렇게 한 번에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화가 돼서 나왔고, 여기에서 오스탑으로 한번 레이어링 해줄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귀엽다, 그죠? 컬러 자체가, 이 레인지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이 레이어링을 매끈하게 가볍게 해주시고 경화할게요. 피오떼 실키 탑젤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미경화를 닦아줄게요. 실키탑의 미경화 이렇게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화이트 이용해서 똑같이 미들 라이너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많이 뜨세요. 많이 뜨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콩 얹어주시고, 젤을 이렇게 덜어 놓으시고 나서 브러쉬를 좀 뾰족하게 빼주신 다음에 위아래 양옆으로 십자가 이렇게 끝에를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주고 나면은 이제 여기를 좀더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곡선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 시켜주시면 이렇게 연결 시켜주시면 완성. 그리고 좀더 얇은 거 표현하고 싶으시면 좀더 얇은 세필 브러쉬인 슬립 라이너 이용하셔가지고 요런 눈곱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려주셔도 되고 도트 같은 것도 옆에다가 찍어주셔도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귀엽죠? 자,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매트탑 위에다가 라인을 그렸으니까 조금 도톰하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화이트 젤의 미경화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얘가 벗겨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